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제가 양파로 오지게 살고 있어요. JJTV 구독 플리즈. 아이고, 또 의자를 또 싹 치워놓고 먹어야지. 에? 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제가 크리미 어니언 치킨을 먹방을 한 이후로 저희 가게에 크리미 어니언 치킨이 엄청 나가서 양파를 그냥 신나게 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는 양파를 신나게 썰면서 많이 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치킨 먹방을 해달라는 댓글을 많이들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치킨을 먹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바로 이 곳에서. 오! 이거 너무 오바특쌌나? 치킨! 옷! 따란! 여러분, 제가 직접 튀긴 치킨입니다. 이 치킨을 만들 때 제가 ASMR 콘텐츠로 동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서 올렸으니까요. 네, 많이들 이쪽인가? 이쪽인가? 네. 네, 많이들 구경해 주시고요. 한 마리를 튀겨서 반반을 만들었어요. 자, 이쪽은 개매운 치킨. 벌써 혀에 냄새만 맡아도 혀에 침이 그냥. 자,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치킨은 핫초킹 치킨입니다. 좋아, 그럼 이 매콤한 치킨을 함께 먹어!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뭐 치킨플러스 본사에서 광고를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찍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바를 하는 치킨집이기 때문에 알바를 굳이 치킨집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치킨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핫초킹 치킨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은 다리부터 싹 먹어줘야죠. 자, 여러분, 고수가 치킨을 먹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다리. 알았어요. 편집이야, 편집, 편집. 아이. 오, 맨. 자, 이 핫초킹 치킨이 어떤 맛이냐면요, 간장 베이스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짭조름하면서 월남고추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월남고추의 그 알싸하면서 매콤한 맛이 확 들어와주는. 제가 치킨집 알바하면서 약 6개월 동안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 4번 이상씩 치킨을 먹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핫초킹, 이 치킨이 치밥하기에는 최고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짭조름하면서 매콤한 맛이 있기 때문에 밥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밋밋한 그 쌀맛이랑 요거랑 딱 섞여서 먹어주면 꽉! 아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빠빠라빠라바, 빠빠빠. 빠빠라빠라바, 빠빠빠. 자, 이거를 밥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치킨을. 한 입 먹어주고. 짭조름함이 입에서 감돌 때 딱! 그리고 치킨을 삼켜서 밥알이 입안에 감돌 때 딱!
자 여러분 요거 발라먹기 힘들죠? 뼈까지 씹어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뼈가 있는 치킨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뼈를 바르면서 먹잖아요. 근데 이거 순살 핫초킹 치킨 시키면은 완전 짱이에요. 치킨 배달이 딱 옵니다. 그럼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다가 밥 한 공기를 뚝 넣어갖고 그냥 TV 보면서 맨날 이거 집어먹고 막 그러다가 살 많이 쪘거든요. 딱 반 마리 먹으면은 밥 한 공기 딱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리를 먹으면 밥을 두 공기를 먹어야 돼요. 밥 한 공기가 여러분 올 것이 왔습니다. 개 매운 치킨입니다. 정말 개 매운 치킨입니다. 근데 저는 신길동 매운 짬뽕도 완뽕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맵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평가를 해드리자면 신길동 매운 짬뽕은 다음날 화장실 한 13번짜리입니다. 다음날이 아니고 그날. 네, 그날 화장실 10번 이상 가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화장실 한 2번, 3번 정도 가면은 뭐 깔끔하게 딱 끝나는 뭐 그 정도의 매콤함입니다. 땅구멍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혓바닥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얘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딱 한 입 먹어주고 매울 때 떡볶이를 싹 먹어주면 돼요. 약간 커버가 좀 돼요. 입 안이 커버가 좀 돼서 매콤한 게 좀 덜 느껴지죠. 좀 더 맛있는 매콤함으로 바뀌어요. 그냥 막 매운 거에서 맛있는 매콤함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을 때는 까르보나라 떡볶이를 좀 많이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치킨 다 먹고 무 다 먹고 그 다음에 입안에서 감도는 이 매콤함을 얘로 없애주는 거죠. 지스타